대구 한의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형 일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10월 중에 면접고사와 실기고사가 있습니다. 11월에 한의학과와 간호학과를 제외한 학과들은 모두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12월 중순에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면접고사 및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은 총 1,524명을 모집하며 학생부 교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전형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 한의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는 단계별 전형을 거치며 그 외 모집 단위는 일괄 합산으로 전형이 진행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지역인재 및 기린인재 전형 모두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의학과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의 전 과목을 반영하며 한의학과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등급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인문 및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중 상위 12과목을 반영하되 사회교과 상위 2과목은 필수 반영됩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중 상위 12과목을 반영하되 과학교과 상위 2과목은 필수 반영됩니다. 자율전공학부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 중 상위 12과목을 반영합니다.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과의 경우에만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게 되며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는 전형일 경우 진로선택과목의 반영 비율은 15%, 일반 과목의 반영 비율은 85%입니다. 단, 한의학과에 지원 시 진로선택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한의학과를 제외한 모집단위 반영 방법처럼 일반 과목 100%를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상세 전형별 모집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총 546명을 모집합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학력 소지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한의학과 자연계열 및 간호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의학과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의 4개 영역 등급 합이 8 이내, 간호학과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이 13 이내입니다.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은 총 501명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학력 소지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학생부 성적과 면접으로 모집합니다. 대부분의 학과는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한의학과와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며 수능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한의학과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영역 등급 합이 9 이내이며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한의학과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이며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호학과는 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13 이내이며 수학을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1등급 상향 반영합니다. 한의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는 1단계에서 출결 20%를 포함한 학생부 100%로 10배 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고사 20%, 1단계 성적 80%로 선발합니다. 그 외 모집 단위는
출결 20%를 포함한 학생부 80%와 면접 20%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합니다. 출결은 결석이 2일 미만이면 만점, 질병에 의한 결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면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접은 10월 16일에 실시합니다. 단, 한의학과, 간호학과는 12월 4일에 면접을 실시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항은 3문항 내외의 질의응답식 면접으로 인적성을 주로 평가하는 일반 면접이며 학생의 성명, 출신 고개 등을 가리고 진행하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접 문항은 공통 인성 문항과 계열별 적성 문항으로 나누어지며 한의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의 면접 예상 문항은 8월 중순경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고른 기회 전형은 111명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학력 소지자이면서 보훈 대상자, 만학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학생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한의학과와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며 수능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한의학과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영역 등급 합이 9 이내이며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한의학과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이며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호학과는 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13 이내이며 수학을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1등급 상향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자세히 안내하기 전 본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역인재전형과 기린인재전형으로 나누어지며 지역인재전형은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일 경우 지원 가능하며 기린인재전형은 지역 제한 없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평가 요소로는 지역인재전형은 학생부 100%로 정성평가하며 기린인재전형은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100%로 정성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으로 지역인재전형은 학업역량 20%, 전공적합성 30%, 발전가능성 20%, 인성 30%로 평가하며 기린인재전형의 경우 학업역량 30%, 전공적합성 30%, 발전 가능성 20%, 인성 20%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별 평가 항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대학 진학 후 지원자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학 능력을 평가합니다. 세부 평가 항목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의지, 탐구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학업 성취도는 주요 교과의 학업 성취와 과목별 이수 현황 등을 평가합니다. 학업 태도와 의지는 학업에 대한 자발적 의지와 참여의 과정이 평가 포인트가 됩니다. 탐구 활동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 의지가 핵심 평가 대상이 됩니다.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 정도를 의미합니다. 세부 평가 항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 관련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으로 구분됩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교과목의 학업 성취 수준과 이수 현황을 평가합니다. 전공 관련 관심과 이해는 지원 전공에 대한 탐색 활동 수행 여부와 태도 등이 평가 포인트가 됩니다.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참여 과정, 배운 점 등이 핵심 평가 대상이 됩니다. 발전 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세부 평가 항목은 자기 주도성, 리더십, 문제 해결 및 환경 극복 능력으로 구분됩니다. 자기 주도성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평가합니다.
리더십은 학급 임원 등 대표 경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또는 동아리 등에서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활동 경험 등이 평가 포인트가 됩니다. 문제 해결 및 환경 극복 능력은 교내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주어진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핵심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인성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세부 평가 항목은 공동체 의식,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으로 구분됩니다. 공동체 의식은 단체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협업 노력을 평가합니다. 나눔과 배려는 타인에 대한 나눔과 배려의 경험 정도가 평가 포인트가 됩니다. 소통 능력은 타인 의견에 대한 경청과 공감 능력, 논리적인 의견 피력이 핵심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은 114명을 모집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선발하며 입학사정관이 교과와 비교과를 정성 종합평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과는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한의예과와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며 수능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한의예과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영역 등급 합이 9 이내이며 수학 선택 과목은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한의예과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이며 수학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간호학과는 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13 이내이며 수학 선택 과목을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1등급 상향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 기린 인재 전형은 고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한의예과 간호학과에서 총 28명을 모집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며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한의예과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영역 등급 합이 9 이내이며 수학 선택 과목은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한의예과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이며 수학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간호학과는 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13 이내이며 수학 선택 과목을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1등급 상향 반영합니다. 기린 인재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함께 반영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의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을 활용하며 대학 자율문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는 학생부 대체 서식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을 기술하면 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 학과에 대해 이해하고 지원자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학생의 장점을 잘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공인 어학 성적, 교외 수상 실적, 어학 연수, 논문 등의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 부모의 실명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제출 서류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며 B수준 이상의 대상자는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학생에게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지원자와 B 지원자의 경우 특정 단어, 특정 조사 등을 바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경우로 두 학생 모두 유사도 심의 대상자로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기실적 일반전형의 경우 시니어 스포츠학과에서 21명을 모집합니다. 시니어 스포츠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학력 소지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시니어 스포츠학과는 학생부 교과 30%, 실기고사 70%로 선발하며 실기고사는 100m 달리기, 60m Z자 달리기, 메디신볼 던지기를 평가합니다. 다음은 정원외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33명이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학력 소지자이면서 농어촌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총 6년간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우이거나 농어촌 지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12년간 본인이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한의외과와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며 수능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한의외과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영역 등급 합이 9 이내이며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한의외과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이며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호학과는 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13 이내이며 수학을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1등급 상향 반영합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며 지원 자격별 제출 서류를 모두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33명이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학력 소지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한의외과와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며 수능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한의외과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영역 등급 합이 9 이내이며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한의외과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이며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호학과는 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13 이내이며 수학을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1등급 상향 반영합니다.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며 지원 자격별 제출 서류를 모두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구 한의대학교는 카카오톡 실시간 입시 상담, 홈페이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대구 한의대학교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